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물, 바로 미나리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미나리는 논에서 키운 물 미나리인데요. 의령 가래면에서는 물이 아닌 흙에서 키운 밭 미나리 수확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수확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비닐하우스 안이 향긋한 미나리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농민들의 손길은 제철이 맞은 밭미나리 수확으로 분주합니다. 수확된 미나리는 세척실로 옮겨져 단장을 마치고 소비자들에게 찾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의령군 가래면에서 재배되는 미나리는 물에서 키우지 않고 흙에서 키웁니다. 물이 있는 논미나리에서 나올 수 있는 해충 우려도 없애고 밭미나리라는 경쟁력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래 밭미나리는 이파리가 많고 줄기가 얇고 연해 보통 겉절이나 쌈 등 생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의령 밭미나리는 보통 10월부터 재배를 시작해 한 달 주기로 출하됩니다. 그중에서도 2월부터 4월에 출하된 미나리가 가장 좋은 향과 맛을 자랑하면서 현재 1kg당 7,000원 선에 거래될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소득을 챙겨주는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가래 미나리 나온 지는 거진 한 30년이 되고요. 이게 지금 철이 미나리 철이라 제일 맛있을 때고 또 수확 처음 할 때는 우리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양력 7월 달까지 달달이 수확을 합니다. 이런 의령 밭미나리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올해도 맛있는 축제가 펼쳐집니다. 우리 가래 밤미나리 축제를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즐길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많이 놀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3회째 열리는 의령 가래 밤미나리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의령 가래 미나리 집화장에서 열립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